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서울 금천구 건물 지하층에서 지하층 공사 현장에서 화재 진압용 이산화탄소가 대량 누출됐습니다. 밀폐된 곳에 이산화탄소가 퍼지면서 2명이 숨졌고 19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정반석 기자입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지상 10층 지하 5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데이터 저장센터 용도로 지난 6월 준공된 이 건물은 지하층에서 전기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던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지하 3층에서 화재 진압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하 3층 소화약재실에 있던 화재 진압용 이산화탄소 가스가 만 리터 넘게 배관을 타고 누출됐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퍼진 이산화탄소 가스는 지하 3층에서 작업하던 사람들에게 질식을 일으킨 걸로 알려졌습니다.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노출된 상태로 있으면 중추신경이 마비되면서 오랜 시간 노출되어 있으면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질식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그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2명은 다행히 호흡과 맥박을 되찾았습니다. 다른 작업자 17명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거 경고음이 울리더만은 아니면 갑자기 터져가지고 작업자 일하려다 그랬네. 사고 당시 30초간 경보음이 울렸지만 현장 천장 작업을 하던 작업자 한 명과 바로 밑에서 작업을 돕던 다른 작업자 한 명은 바로 대피하지 못해 변을 당했습니다. 관할 소방서는 오전 9시 10분쯤 모든 가용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현장을 수습하고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